일자리 문제 등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청년이 늘면서 고령화만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에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역관리공단이 통합돼 한국광역광업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논란이 빚던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해결과 폐광지를 위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난 14일 4년제 일반대학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도내 9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5.34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강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험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만큼 20대와 30대의 이탈이 지역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27살 김채은 씨는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취업난 극복을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직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지만 2년째 취업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채은 씨가 희망하는 분야에 공고조차 나지 않아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강원도여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미 공고들이 나는 데가 서울이 많고 서울에 훨씬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강원도를 떠난 청년은 약 28만 명. 주된 전출 사유는 일자리입니다. 다양한 일자리가 없고 임금과 근로환경 등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매출 규모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 중 강원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강원도는 19만 개소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이보다 7배가량 많은 132만 개소가 있습니다. 열악한 고용 환경에 따른 임금 격차도 이어집니다. 2020년도 4월 기준 강원도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24만 원. 379만 원인 전국 평균보다 15%가량 낮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지역 소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강원도 쪽에서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제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젊은이가 없는데 그 지역이 활력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구 감소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강원도는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공간을 창출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부족과 임금 격차 등의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10여 년간 무리한 해외 투자로 거액의 빚을 져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 혁신도시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부실 경영 문제를 극복하고 폐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에너지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난 2월 두 기관을 합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로 7조 원의 빚을 안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설립위원회가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조직 구성과 자금 관리 계획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사장 임명과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법 시행에 맞춰 이달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사장으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었던 황규현 사장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을 폐지하고 광물자원사업 지원과 광해방지사업, 폐광지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설립으로 광물자원 탐사, 개발기, 설계, 생산, 광해방지, 광산지역 발전 등 광해, 광업의 모든 스트림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에 따른 부실화 해소를 위해 유사 기능을 합치고 조직 규모는 20%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청사는 기존 광물자원공사 건물로 통합하고 이전 광역관리공단 건물은 해외관리사업단 사무실과 임대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은 광물자원공사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억지 통합이자 동반 부실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해강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광해 복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폐광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역에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은 지난 14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모집 마감 결과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11.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강원대 춘천 캠퍼스 8.09대 1, 춘천교대 7.31대 1, 경동대 6.98대 1 등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림대와 강릉 원주대, 가톨릭 관동대 등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춘천 시민은 내년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제정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 정도인 3만 1천여 명이 매월 최대 20번까지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또 40분 이내 2회까지였던 버스 무료 환승을 이달 말부터 60분 이내 무제한으로 확대합니다. 강원도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강원도 정영삼 장애인 일자리 담당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취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업주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도내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 강화를 지원하고자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 해당 기준 인원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9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도내 기업의 위기 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정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네,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이제 예산도 늘어나야 할 텐데요.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 현재 금년에 22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며 해당 분기에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다음 연도 1분기까지 신청하시면 소급 지원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으로 장려금을 우선 지원하고 만일 부족 시에는 22년 1분기에 소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 또 이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계획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 생활 강화 지원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 외에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2008년부터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46개 많은 5개 유형 1215개 일자리를, 2022년도에는 1298개 일자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0명, 2022년도에는 230명의 중증 장애인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턴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정규직 전환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하고 부임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취약계층에 행복꾸러미가 전달됩니다. 강원 사랑의 열매는 15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행복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꾸러미는 6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명절 지원금과 쌀,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8,000여 가구 분들한테 추석 명절 선물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청가구에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밀키트를. 행복꾸러미는 17일까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와 영주 체류자, 재외 국민 등 1,400여 명인데요. 금액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같은 1인당 25만 원이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가 15일 평창군에 지역 아동후원금 4,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정기 결연된 지역 내 아동 27명에게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24일까지 지역 내에 위치한 15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은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잉 진료, 진료 거부 등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강릉시는 11,4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영월 태화산 경관숲이 산림청의 9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에 선정됐습니다. 해발 1027.5m의 태화산은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옛 산성터 등 유적과 고시동굴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태화산이 능선이 완만하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가족과 함께하는 산행지로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로 숨어들었던 사람이 41년 만에 문명사회에 돌아왔다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아버지와 둘이서만 정글에서 과일과 나무뿌리를 먹고 사냥으로 건강하게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이 정글 밖으로 나와 52세의 젊은 나이에 가남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망 원인을 두고 가공식품과 음주와 같은 식생활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 남성, 정글에서 계속 타잔처럼 지냈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